성도의 영적인 그 특권이죠. 이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볼륨 좀만 올려주십시오.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그 능력이고 그리고 권세인가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 주 지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여기서 저희가 이제 그 오해하면 안 돼.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성도로 부름받은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내가 대단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교회된 우리가 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이 북한과의 그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 얘기가 뭐 핵 그 폭탄 이야기가 매일 뉴스에 이제 기재되어지죠.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다 보니까 이 얼마 전부터 인터넷에 서바이벌 키트라는 것을 판다고 광고가 났더라고요. 소개가 나왔어요. 원래 이 서바이벌 키트라는 건 생존 키트죠. 그런데 이제 2012년 지구 종말설을 그 위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 서바이벌 키트 안에 구성물인 네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 식량이에요. 그래서 그 비상 식량 약간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식량. 거기에는 순간적으로 열량을 확 그 일으킬 수 있는 이 초콜릿도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40개피 정도의 성냥. 이 불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이 성냥 40개피가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는 1리터 가량의 물. 좀 부족하죠. 한 1.5리터는 돼야 되는데 이제 1리터 가량의 물. 네 번째는 아주 간단한 칼. 이렇게 칼이 있어야지 되죠. 이 생존을 하기 위한 필수 도구로 이 네 가지를 이렇게 그 키트로 해가지고서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하나의 내용을 저희가 내용물을 살펴보면은 그냥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생존을 보장하기에는 좀 부실하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서 만든 키트는요, 만든 키트는 부족합니다. 생존에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준비하신 이 구원의 키트, 똑같은 생존의 키트입니다. 이것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내게 이뤄진 구원은 풍성한 구원이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에는요, 이 구원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생존할 뿐만이 아니라 넉넉히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자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네 가지 자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이 첫 번째 자원, 그렇죠? 자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된, 구원받은 교회에 주신 그 자원은요, 성도에게 주신 자원은 넉넉한 죄사함입니다. 넉넉한 죄사함.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는요, 간들간들하게 사함받은 게 아니라 넉넉히 사해졌다라는 것이죠. 이 구속이라는 말에는요, 흔히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방이고 두 번째는 교환이라는 그러한 이중적 의미를 구속이라는 말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쓰인 곳은요, 그 예수님 당시에 노예 상태에서 그 노예를 해방시켜 자유케 하는데 썼던 단어가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노예가 이렇게 해방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도망치는 것. 두 번째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몸값을 치러주면은요, 내가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죠. 죄의 노예였던
그래 그 우리의 몸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러주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은 내가 마땅히 치러야 할 그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내가 마땅히 치러야 할 사망이라는 죄값을 주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물교환과 같은 일종의 교환을 통한 그 해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이렇게 교환되었어요. 교환되었는데 이 물물 교환을 할 때 중요한 거는요, 이 두 대상의 가치입니다. 항상 이 물물 교환을 하는 사람은 이 가치를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 선생님 잠깐만 나와주시죠. 오늘은 눈으로 보여지는 설교, 비싼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물물 교환을 할 때 중요한 거는요, 이 교환하는 것의 가치예요. 만 원짜리를 준비했습니다. 천 원짜리, 예. 제가 바꿉니다. 예, 마음 편하기 전에 빨리 들어가세요. 원래 설교 끝난 다음에 다시 바꿀까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설교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가지고. 원래 설교 원문에는요, 5만 원짜리였어요. 제가 바꾸지 않기로 결정한 다음에 만 원짜리로 바꿨습니다. 뭐 저의 희생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 5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천 원하고 5만 원짜리하고 바꿨습니다. 그렇죠? 바꿨어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꿨습니다. 교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고 갔어요. 저희 박태훈 선생님이 받고 갔잖아요. 5만 원짜리 갖고 가셨잖아요. 예. 예. 믿음이 없으시고. 예. 만 원짜리 받고 가셨잖아요. 예. 받고 갔는데 저 박태훈 선생님이 다시 받고 달라고 나한테 항의하러 올까요, 안 올까요? 따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전사님 입장에 손해 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귀중한 가치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손해 맞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가치와 맞바꿨기 때문에 바꿔달라고 이야기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죄인인 여러분과 죄인인 저와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맞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의 가치가 더 크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더 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더 크지요. 그게 바꿔졌어요. 근데 이 바꾼 사단이 그 더 큰 가치를 본인이 그 대가로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따지러 올까요, 안 올까요? 따지러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꿔서 구원을 받았는데 사단이 그 구원 받은 것을 뭔가 흠집을 내고 또 그 비난하기 위해서 따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큰 가치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요, 그래서 사단이 참소할 만한 어떤 거리를 남겨두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그렇죠? 맞바꿔진 여러분에게 사단이 여러분의 죄를 참소할 능력이나 권한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믿음이 없으시네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그 참소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너가 구원받는 거 맞냐? 너가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케 된 거 맞냐? 우리 안에 그런 사단의 참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참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단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를 물고 늘어질 때, 참소할 때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다. 사단아, 너는 더 이상 나를 참소할 수 없다. 그러면은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건들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참소당하는 줄 아세요? 나와 맞바꿔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참소하면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이미 용서함 받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맞바꿔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다시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나는 이래봬도 예수님 짤입니다. 이 믿음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와 바꾸어졌기 때문에.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 가치, 그렇죠? 나의 가치가 그리스도의 가치만큼 격상되어집니다. 죄로 찌들리고 눌렸던 내 영혼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존감, 영적 자존감이 우리 가운데 세워졌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죄사함은 넉넉한 죄사함인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가운데에 나의 정체성을 둔 성도에게는 사단이 감히 건들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아는 성도는요, 더 이상 자신의 어떤 작은 행함이나 자신의 의로움 가운데 자신의 가치,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살아도 제가 보니까요, 살다 보니까 거짓말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양심껏 살았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도요, 어떤 상황이 돼서 털면은요, 그런 저에게도 먼지가 나오더라고요. 요즘 신문을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런 나의 근거에서, 그런 나의 행함과 나의 의로움의 근거에서 나의 존재를, 나의 정체성을 세운다면은요, 사단은 언제든지 나를 흔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일평생 정직하게만 산 사람이 과연 저희 중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요,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정체성은 나의 행함과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그래서 나와 맞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죄사함의 기초에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넉넉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책감이 밀려와요. 사단이 다시 여러분을 참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죠? 그 사단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면 됩니까? 예,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맞바꾸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넉넉한 승리의 삶을 가져다 주실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받은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은요, 지혜와 총명의 넘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구원받은 그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교회, 교회는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성도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내용물은요, 지혜와 총명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행하는 삶일 것입니다. 근데 의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대로 행하려면은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건 순간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한순간에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어 구원받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연속적인 삶입니다. 순간 플러스 순간 플러스 순간 플러스 순간 플러스 이 모든 순간들이 합쳐져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려면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그 지혜가 없었어요. 여러분, 청개구리 가문의 비극을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군요. 아는 이야기예요. 청개구리가 하도 말을 듣지 않고 반대로 행동을 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죽으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어디에 묻어라? 반드시 강가에 묻어라. 예, 오래된 이야기라. 그런데 이 청개구리가 이번에는 진짜 내가 순종하겠다. 그래서 진짜 그 시신을 어디다 묻었어요? 강가에 묻었어요. 비가 옵니다. 비가 오니까 어때요? 그 강가의 무덤이 이제 막 흔들흔들하면서 쓸려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쓸려 내려가는 무덤을 보면서 청개구리가 하염없이 꺼이꺼이 하고 울었습니다. 이 청개구리 가문의 비극이에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요, 이 청개구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셔도 그 말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름 순종하려고 하는데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청개구리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시신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우는 청개구리처럼 우리도 그래서 서러워서 울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네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합니까? 그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던 그런 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그 뜻을 알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구원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식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구속 안에는 그 지혜와 명철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들어도 알지 못해요. 그렇죠? 심판을 들어도 그게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은요, 그것을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아멘. 우리에게 그 능력이 부여되었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깨달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지적인 혁명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하세요. 아니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지혜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혜와 지식은 틀려요. 지식이라는 것은 학습을 통해서 습득되는 경험적이고 후천적인 알미입니다. 지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운 만큼 쌓이는 게 지식이에요. 가방끈이 길면 길수록 지식의 양은 증가합니다. 근데 지혜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지혜는 후천적인 합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 가운데 심겨놓은
새로운 본성이 지혜입니다. 이 깨달음이 지혜예요. 여러분 큐티 보면은 요즘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이 사람이 학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배울 수 있었겠어요? 많이 배운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맡겨진 국사,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그 살림을 다 맡아서 합니다. 그것도 아주 탁월하게 해요. 지식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요셉이 융의 꿈의 심리학을 배웠겠어요? 그래서 꿈을 해석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바로의 꿈을 알고 해몽할 수 있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요셉 가운데 주셨던 거예요. 지혜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총명을 넘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총명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예수님에게는 이 사람과 사물을 꿰뚫어 보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그 원래 가지고 있는 속 뜻을 이렇게 살짝 숨기고요. 숨기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동전 하나를 보이면서 이 동전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성전에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시험을 합니다. 통찰력이 없으면은 가이사라고 이야기해도 난처해지고요. 성전에 바치라고 해도 난처해져요. 올무인 것이죠. 예수님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 질문을 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예수님이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 답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통찰력입니다. 사랑과 사물을 꿰뚫어보는 이 통찰력이 있으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상황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돌파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명철이 있으면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 돌파 능력이 생겨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길들을,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지식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어진 자, 구속받은 자, 구원받은 자, 그 마음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속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지혜와 명철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저희가 구원받은 자로서요, 시험 있잖아요. 어려움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지혜와 명철로 그것을 우리가 넘어서게 하세요. 이겨내게 하세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약속된 거예요. 성도에게 보장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여러분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지금 자녀는요, 지식은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학원으로 돌리는데. 근데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좀만 어려우면은요, 아이들이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부모가 돼서 그것들을 다 막아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막아줄 수 있겠어요? 자녀들 지식 교육을 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자녀가요, 삶의 어떤 역경 가운데에서도 그걸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갖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그 구속을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내용물은 그 하나님의 기대감입니다. 소망이죠. 세 번째 선물은 소망입니다. 9절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이는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합을 입어 유업을 얻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내용물은요, 이 소망입니다. 소망.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아주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가장 힘들어 할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혹시 질문해 보셨나요? 언제 힘들어 할까요? 자녀가 어떻을 때 가장 힘들까요? 야단칠 때 아닙니다. 제가 이제 키워보니까요, 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자녀는 절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절망하는 정도가 심해가지고 힘들어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실, 아, 부모가 더 이상 나에게 대해서는 기대하는 게 없어, 그 사실에 대해서 막 분노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만은 이 그 자녀일수록요 더 반항적이 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부모가 계속 기대하는 게 줄어들죠. 그러면 그 사실 알고서 아이는 더 반항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절망스러워지니까. 그래서 이 부모라는 것, 제가 생각을 요즘 많이 해봤는데, 이 부모라는 것은 비록 나중에 속을 수 있습니다. 속을 수 있지만 자녀를 무조건 신뢰해주고 나는 너를 향한 그 기대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들려주는 존재가 부모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하나님, 우리의 영의 부모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그런 영적 부모가 되십니다. 왜 그런가요? 나의 능력, 나의 조건과 관계없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어마어마한 계획, 기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9절, 10절, 11절 보면은요, 이 기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바울은 비밀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비밀이라는 그 단어를 이제 쓴 거는요, 지금까지 구약의 역사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감춰져 있었대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보여졌기 때문에 비밀이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이란 단어를 사소한 것에 쓸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 그거는요, 작은 것에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그 계획이 아주 웅장한 사이즈다라는 것을 저희 가운데 반증해주는 단어가 비밀이라는 것이죠. 네, 이 우리말에는 비밀로 이게 해석되어져 있는데, 개정개역판 성경을 보면은요, 경륜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경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경륜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요, 행정과 경영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경영해 가시고 또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개인이 어떤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데 그 바탕이 되는 경영 이념이 있잖아요. 그리고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경륜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것들을 행해 나가시면서 가지고 계시는 어떤 목적, 경영 이념과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감춰졌다가 이제 그것이 밝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는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통일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신감이 안 나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속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이끌고 나가시면서 가지고 계신 하나의 커다란 그 어떤 뜻,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서 하나 되게 하는, 통일이라는 건 하나 되게 만드는,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우주적인 화해를 이루겠다라는 것이죠. 너무 거대해가지고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담의 범죄 이후, 제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요, 이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분열되고 파편화되는 역사였습니다. 모든 관계들이 죄로 인해서 깨졌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깨졌습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됐어요. 아담아, 아담아 부를 때 아담이 도망갔죠. 분리된 거예요. 또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도 나뉘어졌습니다. 누가 선악과 먹게 했느냐? 그럴 때 아담이 아무런 꺼짓김도 없이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걸 듣고 있는 하와는 속에서 이를 바닥바닥 갈았죠. 가장 신뢰해야 될 부부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부부관계는 천국 갈 때까지만이다. 천국 가서도 부부가 부부면은 거기는 더 이상 천국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깨졌다라는 것이죠. 또 이 부모와 자녀 관계도 깨졌습니다. 파편화됐어요. 요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그거랬는데요. 내가 너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깨졌습니다. 스승과 제자 관계도 깨져버렸어요. 그건 제가 예를 들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이 모든 게 파편화되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연합하고 하나 되기보다는요, 점점 이렇게 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요, 그게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죠. 근데 그게 회복되어진 게 계속해서 진행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은 미래의 어느 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모든 그 분열되었던 관계들이 화합케 되고 화해케 돼서 하나 돼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찬양하며 무릎을 꿇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는데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왜 올 수밖에 없냐면요, 하나님이란 분 자체가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공이 보장된 거예요. 영광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참여시키겠다고요? 우리를 참여시키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대학 때 경비와 찬양 모임을 가끔 갔어요. 가면서 어린 마음에 그런 이제 그 상상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 온 나라와 열방에서 이게 실시간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그 장면이 영광스러울까.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전 세계에서 스크린으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한쪽에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실황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모르지만은 뭐 구름 타고 오신다고도 하시고, 어쨌든 그 모습이 이렇게 한쪽 스크린에 나와요. 그리고 그 예수님 오시는 것을 찬양하는 이 땅에 믿는 자들, 하나 된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그 장면이 지역 이렇게 바뀌면서 모습이 나와요. 그 장면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구원받은 무슬림과 기독교인이 하나 돼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아시아에서는 그렇죠, 불교도와 구원받은 불교도와 기독교인이 하나 돼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크리스천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남한과 북한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주님이 그 천군과 천사와 함께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이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오시는데 한쪽에서는 주님을 찬양해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막 그 꿈을 꾸면서 아, 나는 찬양 사역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더라고요. 그런 그 상상을 하면서 막 행복해했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근데 분위기 보니까 영광이 많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모든 나누어졌던 종족과 또 국가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 일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속받은 모든 민족이 하나된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로 가능할까요? 힘이나 어떤 무기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된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할 건데, 이 우주적인 연합을 내가 이룰 것인데, 너가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너에게 그 기대를 가지고 있다.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우주적인 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우주적인 하나된 공동체 계속해서 지금 그 가운데 편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편입이지만 때가 되면은요, 그게 주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은 그게 온전히 완성되어져서 이 땅에 구원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져서 그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적인 연합을 이루는데 여러분을 필요로 하세요. 그리고 그걸 결코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내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꺼지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이 피부로 안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좀 더 피부에 닿는 이야기를 할게요. 이것과 연관 지어져서요. 여러분들 가운데 왜 내가 다니는 회사는 맨날 이렇게 찢어지고 나뉘어지고 싸워 노사분구가 가득해,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운데 두셨을까요? 따라해보세요. 연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잖아요. 왜 우리 시댁은 맨날 이렇게 화목하지 못해? 맨날 왜 싸워? 왜 재산 가지고 싸우고? 왜 그럴까요? 왜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셨을까요? 따라해보시면 연습시키는 겁니다. 연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습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맡겨진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연습시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개골조로라는 영화를 이제 봤는데, 저에게 그 1대1 해주신 분이 조로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조로의 건법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이 원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검을 본인이 이렇게 딱 막는 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각도로 검이 들어와도 원 안에 들어온 검은 다 막을 수 있어요.
그걸 이제 그 스승이 연습을 시켰대요. 근데 이게 원 안에 있으니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 원을 하나님이 조로의 그 원이 그 뭐죠? 그 총독의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옮겨지면 총독의 군인들하고 하지만 총독의 군인들이지만 역시 모든 공격은 원 안에 들어오는 검의 형태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그 일들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가정일 수 있고요. 지금 그것이 내가 다니는 회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나를 다른 민족에게 옮기시면요. 거기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요. 이 우주적인 화해와 연합을 이루는데 결코 무관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복음의 능력을 가진 며느리 때문에 가정이 하나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선생님 때문에 학생들이 하나 돼서 반을 세우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CGN 영상을 봤는데 둘의 학교 교장 선생님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40명 아이들을 봤는데요. 이제 그 아이들 어떻게 해서 면접을 이제 봤는지 그리고 면접할 때 중요한 기준이 뭔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처음에 올 때는요. 그 아이들이 다 상처 아픔 있고 그래서 거칠고 그런 아이들이었대요. 근데 그 아이들을 선생님이 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안 되면 집에 데려가서 홈스쿨링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3년을 마치 그 닭이 알을 품듯이 이렇게 품는 데입니다. 그러면은요, 3년이 지나서 졸업하게 될 때 이 아이들의 고백이 변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토록 그 적대감을 가졌던 아이들이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미래를 이야기하는 아이들로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원수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이들이 그 세상과 하나 되어지고 사람과 하나 되어져서 어떻게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이죠. 하나님이 이걸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으로 인해서, 그 기대로 인해서 여러분 가운데 그 소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선발대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는 교회입니다.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요. 계속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 구속받은 우리. 우리라는 건 교회죠. 절대 개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그 비밀을 주셨고 교회에 그 소망을 주셨고 교회에 그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잃어버리면 그래서 저희가 이 구속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열병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분열된 이 세상을 하나되게 만드는 유일한 대안이 교회인 것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분열된 남과 북을 다시 연합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것도요. 그것도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구속함을 주셨습니다. 넉넉한 제사함을 주셨어요. 풍성한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대감을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것은 그래서 풍성하고 넉넉한 구속인 거예요.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저희가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그 권위이고 권세인가를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가를 여러분이 삶 가운데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있는 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은 넉넉한 구원입니다. 풍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넉넉한 죄사함, 넘치는 지혜와 총명,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꺼지지 않는 소망, 그리고 몸된 교회, 하나님 이 영적인 내용물들을, 구속의 내용물들을 저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참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